영상에서 봤던 제가 버릴 거 버리고 줄일 거 줄였던 그 바지 이만큼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입을 바지로 고른 거였거든요. 근데 이만큼만 있으면 얼마나 삶이 간단하고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잘 입는 바지라고 안 보여드린 게 이만큼이에요. 이 영상은 구독자, 저희 지인 구독자님께서 왜 안 입는 바지만 보여주냐, 잘 입는 바지도 보고 싶다 해서 보지 뭐 했는데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했고 나는 훨씬 많은 바지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인지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이 의견을 주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런 좋은 의견은 댓글로 좀 작성해 주시기를, 좋은 의견 앞으로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를 다 키핑하고 있는 나의 삶. 그리고 방 한 칸. 아직은 정리가 안 돼요. 저도 지금 이거를 방금 전에 꺼내서 이렇게 본 게 처음이어서 아직은 정리가 안 되는데 뭔가 좀 더 심각하고 흥미로워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유를 밝혀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세탁해야 되는 바지고 이것도 세탁해야 되는 거. 여기에 잠옷도 다 왔어요. 바지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서 뭐 어쨌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엇인가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키 바지예요. 스키를 20대 때 미친 듯이 타다가 지금 안 타는데 패딩 바지니까 일단 색깔도 예쁘고 뭐 원단도 좋고 해서 추울 때 입으려고 갖고 있는 건데 아직 입진 않았어요. 이 패딩 바지는 기본 카고 팬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아웃포켓이 있고 그냥 통바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이거를 잘 안 입어요.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입을 수 있겠지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기모바지. 이거는 한나목걸이 그 육교 있거든요. 그 앞에 지나가다가 길에서 파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 바지를 딱 보자마자 아! 발렌시아가 느낌이다 약간 그런 삐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원단이 패턴이 이렇게 있고, 물론 좀 저렴한 원단이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패치가 돼 있고, 옆선에도 보면 이렇게 파이핑을 다 쳐줬거든요. 무릎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있는 거예요. 안에 기모도 이렇게 배색으로 브라운 컬러로 해주고. 근데 입어보니까 확실히 싼 거래가지고 부자재가 고무줄이 탄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10년 이상 입기에는 고무줄 가리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다 이게 실용적이고 이유가 있는 겨울 바지죠.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는 없고, 먼지가 너무 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해야 돼서 옷을 좀 갈아입었어요. 카메라를 끄고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다 이제 20년 정도 가까이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옷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잠옷.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거의 매일 갈아입다시피 하기 때문에 많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쇼핑은 미니멀리스트잖아요. 10대들한테는 잠옷 예쁜 거 입는 게 유행이던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입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스포티로 그런 개념으로 사서
밖에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옷이 참 정말 안 떨어지고 오래가요. 매해 여름마다 입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고 정말 오래된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천이 다 해졌어요. 그리고 락스를 떨어뜨렸는지 어쩐지 이렇게 지금 했는데 뭐 잠잘 때 시원하고 면이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갭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갭에서 이런 뭔가 미국 느낌 나는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모르겠어 왜 샀는지. 헐렁하고 그냥 편하니까 잠잘 때 그냥 여름에 입고 라운지웨어로도 입고 그러고 있고 이것도 지금 남자 복서들이에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칼빈 클레인 뭐 이렇게 행사장 매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샀을 거예요. 이렇게 다 잠옷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여름 되기 전까지 입는 이런 레깅스들이고요. 옷가게 하는 친구가 그냥 입으라고 준 건데 아동복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밖에는 차마 못 입고 라운지 웨어로도 못 입고 그냥 잠잘 때만 입고 있어요. 면이 좋아서. 이게 지금 빨래통에 들어갔나 본데 하늘색이 하나 더 있어요. 두 개를 줬어요. 아 이것도 같은 친구가 준 거다. 그래서 잠잘 때 입는 그런 그냥 이것도 그 친구가 준 건데 이건 제가 밖에서도 많이 입었고 잘 입고 있어. 천이 참 좋더라. 이거는 제가 빔프라임에서 컬러가 매력적이어서 샀는데 라운지웨어 잠잘 때도 입고 이 정도는 이렇게 빨래도 돌려야 되고 하니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고 지금 입고 있는 레깅스 기본으로 네이비, 블랙, 블루 이것까지 다 아메리칸 어페럴 제품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딱히 한 브랜드를 정해놓고 막 입고 그러진 않는데 레깅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메리칸 어페럴을 좋아하고 그 브랜드 없어졌을 때 정말 많이 슬펐었어요. 이거는 타소재고 이게 지금 96 뉴욕이거든요. 그러니까 1997년도 제품인가 그럴 거예요. 그 고무줄이 이렇게 다 늘어난 거를 이렇게 늘어난 데를 다 꼬맨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입기 싫다고 주신 건데 레깅스인데 이 면이 좀 탄력이 좋지가 않아서 그냥 내복으로 입고 있어요. 이거랑 이거는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건데 그냥 집에서 입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그냥 이게 겨울용이고 이거는 이제 봄 가을용. 그다음에 여름 바지들인데 짧은 기장 고무줄 바지, 그다음에 조금 더 긴 기장 프린트 바지. 그다음에 이거는 동생 수영복인데 남자 수영복인데 칼라 블록이 되게 레트로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다가 입는데 고무줄이 맛이 갔어요. 고무줄이 맛이 가서 이게 유행이 가면 아마 버리게 될 것 같아요. 고무줄이 탄력이 없어요. 지하철 타러 가다가 이렇게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냉장고 바지. 근데 하여튼 뭐가 이렇게 필요했어요. 이게. 그래서 산 거. 5,000원 주고. 아디다스 스텔라 맥카트니 라인인데 스포츠웨어가 컬러들이 좀 원색을 많이 쓰는데 그때 요 얼스톤으로 나와서 그게 너무 세련돼 보여가지고 샀던 반바지고 지금은 좀 사실 너무 짧기 때문에 안에 약간 이런 거 이게 다 입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이런 거 밑에 이렇게 받쳐 입는 용으로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주고 이렇게 꼬매서 입고 있거든요. 라벨도 너무 예쁘고 하이파이브 이 로고 자수도 너무 디자인이 예쁜 거예요. 정말 심플하고 명확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집에서 입는 바지. 제가 대학 때 입던 폴로 랄프 로렌 반바지인데 이게 진짜 그때 너무너무 유행이었어요. 90년대에.
제가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입어보니까 허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무줄도 다 보이고 여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면 해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정말 그냥 대충한 거. 그냥 집에서 입는 면바지. 많이 입어가지고 지금 이게 고무줄이 좀 힘이 다 하나도 없어요. 약간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서 얘는 아마 1, 2년 내로 제 옷장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될 거고, 얘는 아직은 고무줄이 더 탄탄해서. 이런 셔츠가 또 한여름 되면 입고 나갈 수 있지만 약간 좀 애매할 때, 5월 이럴 때는 좀 너무 이렇게 다리 많이 내놓기 민망할 때 있거든요. 아주 더워지기 전에 입을 수 있는 중간 기장 쇼츠. 예. 고무줄이 다 늘어져가지고 이 지금 몸판 쪽에 원단이 멀쩡하고 원단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정말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입게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랙 팬츠에 꽂혀갖고 트랙 팬츠를 많이 입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사고. 제가 원래는 트랙 팬츠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한 20년 된 트랙 팬츠인데 하나는 랄프로렌이고 하나는 아디다스 거예요. 좀 입다가 처박혀 있었는데 재작년에 갑자기 얘네들이 너무 잘 입게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제가 시골에 가 있어가지고, 시골에서는 여름에 반바지 입으면 안 되거든요. 풀에 다 끓기고 벌레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입었을 때 그렇게 시골스럽지 않고 되게 세련돼 보였거든요. 유행이 참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 두 바지를 너무 잘 입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작년에 빈프라임을 갔는데 이런 정말 너무 화려하고 예쁜 것들이 잔뜩 있는 걸 보고서 눈이 휙 들어가가지고, 쇼핑은 미니멀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잔뜩 샀죠. 그 영상에 빔프라임 하울에 다 나와요. 이거 파란색을 먼저 샀는데 파란색 사니까 또 빨간색이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좀 핏이 시크한? 이렇게 펑퍼짐하지 않고 되게 슬림한? 아식스. 진짜 끝장을 본 거죠. 완전히 스트리트웨어 느낌으로. 근데 이거 의외로 되게 잘 입었어요. 안에 안감도 이렇게 에어로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그 따뜻한 히트 안감이 들어가져 있어서 따뜻해요. 사실 작년에는 거의 이거로 저의 스타일을 다 완성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입었다. 제 지인이 저한테 선물을 그냥 재미로 사주셨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이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치마면. 근데 또 하여튼 좋아요. 특이해가지고, 특이해서 좋아요. 좋긴 좋은데 아직은 거의 진짜 빔프라임에서 산 거 말고는 거의 제가 산 게 없거든요. 지금 빔프라임에서 이 다섯 개 산 거랑, 그건 작년에 산 거고, 이거는 한 5년 전에 산 거 같아요. 그거 말고는 Never not, never under y'all, never ever on, forever on. Check my repertoire, check my repertoire, don't check me now. Less is checks involved, I've been feeling like I'm next. 이 옷을 보면서 내가 진짜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단순한 삶이 아니었었구나.